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게 이성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특별히 용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 안에서는 묶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를 하지요. 악한 영은 특별히 용서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수보다 더 악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일 텐데,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또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 세계에선 나를 묶어버리는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용서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지 않으면 묶임이 돼요. 그래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묶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하지 아니한 결과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게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성장을 가져올 수도 없고 또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질병 속에 있고 꼭 저주받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용서를 비는 기도와 용서를 또 해주는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묶음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를 내가 하지 아니한 결과인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묶임이 되고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우리는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다시 한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저주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사랑의 예수님, 저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런 용서 문제로 인해서 묶임이 생겼을 때 그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용서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지 않는 것 때문에 들어온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용서를 하지 못한 것과 용서를 내가 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용서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용서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슬퍼했고, 그 사람이 마음 아파했고,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저주했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먼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쉐레비 카라바라바 쉐레야 카라바라바 쉐레비 카라바라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안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아버지 그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을 증오했고,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 사람과 원수를 맺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바라바 쉐레비카라바. 여러분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방언기도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라라바 야라비가라비가라비 카라유가라비가라비 올라바카라바라데려가. 이 시간 상처를 받았고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무시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아버지 취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샤라데 카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오라라야레비가레비가레비가레비가레바 카라레레레레 카라바바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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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 카라바레레레 카라베가레 카라베가레레 오라바 카라레레레 세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바바라바 야라야레레 카라레레레레레레 카라베가레레레 오라라레레레레레 오라바바라바 샤라바바라바 야라데리리리리리리리리리 오라라바 용사의 모든 아버지 묶음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바바라바 야라데리리리리리리리 아라라바바라바 야라데리리리리리리 오라바바라바 야라라라라라 아라라리리리리리 스콜라리리리 스콜라바 야라니가라미가라미가라미가라미가라미 아라니가라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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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미 용서를 여러분이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가라미 예수여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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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여로 묶음을 풀어야 됩니다. 예수여로 묶음을 풀어야 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No, let me call him, get him, all you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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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라베 카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라베 이아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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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여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 또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이 그 틈을 중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 갖지 못하고, 또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속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용서의 문제 때문에 들어왔던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배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배에 손 들고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갑자기 속에서 울렁울렁 거리기도 하고 같이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뒷머리로 이렇게 나갈 때 몸이 그냥 섬짓하면서 이 귀신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선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배에 손을 지시고 저를 따라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고 그 사람을 저했고 저 사람을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들어왔던 모든 악한 영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것을 인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악한 영과 귀신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버지 쫓아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용서 문제 때문에 들어왔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날지어다. 용서의 문제 때문에 들어왔던 모든 죄악, 이 시간은 그 속에 들어오는 틈을 통해서 들어왔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은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영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세요. 오라바 샤라바 카라리리리리리리 샬라바바라바 샤라비 카라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오라바바라바 야라라라라라라라 계속 기도하세요. 로라라바 예수 이름은 선포하시고
쫓아내세요. 아라라니 가라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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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지금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모두 떠날지어다. 모두 나갈지어다. 오라바 카라리리 카라바라바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운명하는 이 입을 통해서 다 나갈지어다. 소리 내면서 다 나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바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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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라바라비 세레비 가라바라비 아버지 상처를 통해서 들어왔던 모든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을 통해서 나갈지어다. 입을 통해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오라바 샤라비 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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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라리리리르르 아라라바바라바 야라리리리르르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오라바 샤라바바라바 야라리리리르르 아라라바바라바 야라바 계속하세요. 영에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배소는 지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오라라비 여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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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 여라바 여라바 아라비 여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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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로라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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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라라라라 아라라바 바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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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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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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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라라라라 아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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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라라라라라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로라라라라라 치한 받을지어다. 각종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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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인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자다! 잡아들 자다! 따라갈 자다! 오라바 샤레비 카르비 가르비 카르비 가르비 카르바!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여 저다. 오라라이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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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각종 질병의 영은 다 나갈 저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에 있는 모든 것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저다. 모든 관절염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척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치안받을 저다. 오라라와 샤라와 가라와 야라와 오장육부 모든 아버지의 질병의 영들은 다 나갈 저다. 신경세포도 다 나갈 저다. 오라바 샤라비 기가 열릴 저다. 오라바 카라바이 아라바 턱관절은 치어받을 지어다. 오라바이 카라바이 아라바이 가라바이 샤라바이 가라바이 샤라바바라바이 아라바이 아라니 오라라이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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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 코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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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이 아라바이 가라비 가라비 가라바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의 영은 지금 나갈 지어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나갈 지어다. 오라바바라바 세리비 카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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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 카라바 야라바 아라가라비 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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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비요 주의 역사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세리비 카라바 카라바라 이 모든 묶음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저다. 예수의 용서 문제 때문에 묶여있던 모든 묶음이 이 시간 풀어질 저다. 자유함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치유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픈 부위에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팔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리도 한번 움직여보시고 허리도 움직여보셔서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임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이 시간 선포하고 그걸 묶임을 풀어놓으면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 재정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용서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그 묶임이 풀어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팔도 흔들어 보시고, 예, 다리를 흔들어 보시고, 여러분 혈압도 한번 재보시고, 여러분 당뇨도 한번 재보시고, 여러분의 온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주님이 지금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심이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특별히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 용서가 문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것, 예, 앞으로 또 생기면 오늘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용서를 하시고 또 용서를 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